이른 봄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에서 편마를 들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코골이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군요. 코골이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오늘도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꾼. 정말 사람을 살렸구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코골이 방지 장치. 숙면이 곧 성공이다. 황청풍 대표. 서울시 강남구를 찾은 제작진. 이곳이 꾼이 일하는 사무실이라는데 어째 조용합니다. 바로 그때 아니 누가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소리의 출처를 따라가 봤더니 핸드폰에서 울려 퍼지는 코골이 소리. 이분 누군가요? 상태가 심각하네요. 왜 이렇게 코골이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아, 좀 시끄럽죠? 아, 이 소리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듣고 당신은 어디가 막혔고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그런 컨설팅을 해주고 있죠. 오랫동안 코골이를 연구한 덕분인지 이젠 소리만 듣고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공기가 뚫려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좁아져서 나는 소리, 막혀서 나는 소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숨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숨이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크게 코골이와 목골이로 나눌 수 있다는데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이러고 자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자는 사람들 보면 그런 심각한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녹음을 해보면 아 내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가 있다니까요. 평소 코골이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제작진. 상태가 심해 직접 녹음까지 해봤다는데요. 상태가 어떤가요? 기도가 다치는 소리들이 계속 나거든요. 폐를 100% 활용하지 못하고 뭐 20에서 3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꾸 뇌가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상태를 듣고 근심에 빠진 제작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혀가 처져서 기도를 결정적으로 막아요. 그래서 혀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혀를 컨트롤한다고요? 굉장히 심한 이빨 자극이 있어요. 사실 코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코가 아닌 바로 이 혀랍니다. 이 구강에 비해서 혀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매끈한 사람은 구강과 거의 근접하게 아주 잘 맞는 사이즈인데 이 사람은 아주 구강에 비해 혀가 되게 큰 거죠. 넘치는 만큼 혀는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잘 때는. 그래서 혀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꾼. 이렇게 구강 구조에 맞게 본을 떠서 개인에게 딱 맞게끔 맞춤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기도가 원래 뭐 이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도 있겠죠. 네네. 그럼 모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률적이란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맞춤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맞춘 이게 중요한 거죠. 장치의 제대로 된 효과만큼이나 착용했을 때 편안함도 중요하다는 꾼. 때문에 수시로 고객의 불편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수정해주고 있답니다. 0.1mm, 0.001mm 그 정도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잡아줘야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쓰는 꾼. 이렇게 코골이 개선에 노력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한 20여 년, 30년, 30년은 아직 안 됐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자다가 자주 깨고, 자다가 막 식은땀 흘리고, 한번 일어나면 잠을 못 들고, 완전히 심한 무호흡증 환자였던 거예요. 오랜 세월 치과 기공사로 일해온 꾼. 자신의 기술을 살려 무호흡증으로 고통받던 어머니를 위한 장치를 개발하게 됐답니다. 이 수면과 면역력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잖아요. 큰 상관성이 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지셨다는 거죠. 좀 더 일찍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자셨을 텐데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된 코골이 방지장치. 의료기기로 등록, 특허까지 출원하며 그 기능을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진짜 생명 위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얼굴이 환하게 핀 얼굴을 이제 보게 되면 정말 보람이 크죠. 정말 사람을 살렸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뿌듯하시겠어요. 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네. 그날 오후 무언가 들고 거리로 나선 꾼. 어디 가세요? 캠페인하러. 어라? 캠페인요? 들어보자, 들어보자. 코골이 소리 들어보자. 몇 해 전부터 숙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인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는 꾼. 아, 사람들이요. 코골이에 대해서 너무 대충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길래 이 코골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역시 관심 별로 없어요. 아, 슬퍼요. 잠자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꾼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죠? 숙면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숙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숙면해야 제대로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꿀잠 자는 그날까지. 황청풍 대표의 활약 기대할게요.